요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야외 활동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한강변에는 자전거를 타는 분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봄철 자전거 사고 예방과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 강서구에서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서 구민영상기자단 김계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남녀노소가 즐기는 자전거. 조금 고장났거나 낡았다는 이유로 버릴까 고민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새 자전거 구입은 망설이게 됩니다.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가 지난 4일 방화이동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우리 이동 수리센터는 자전거 이용을 통해 구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에너지 절약 및 교통 체증 해소와 대기 오염도 줄이고 자전거 활성화 돕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에서는 노후된 자전거의 브레이크, 핸들 기어 조정과 타이어 공기압 구동부 오일 등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수리센터의 기본 점검은 무료로 진행되지만 부품 교체가 필요할 경우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리가 완료된 자전거를 건네받은 주인은 깨끗하게 정비된 모습에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지하실에 오래 방치되어 있던 안 쓰던 자전거 이동수리센터에서 잘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타겠습니다. 한편 이번 수리센터는 각 동을 순회 방문하며 자전거 수리와 함께 안전한 관리와 타는 방법까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 정비도 하고 안전한 라이딩으로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강서 구민영상기자단 김계환입니다.